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죠. 조성진 씨가 이번에 서울에서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조재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베를린 필이 협연자를 선택한 피아니스트는 조성진. 당초 협연자였던 랑랑이 손을 다치면서 조성진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He just said very simply, you know, he's a really good pianist. And I've never heard him say that about himself. 조성진 씨는 이로써 카네기홀 공연과 베를린 필과의 협연이라는 자신의 두 가지 꿈을 23살에 이뤘습니다. 여섯 하루 피아노에 앉고 마스터 레터를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휘를 하는데 아, 내가 지금 DVD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설렜고. 베를린 필의 한국 공연은 카라얀이 이끌었던 1984년 첫 내한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첫 내한 공연을 계단에서 지켜봤던 지금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씨의 작품도 오늘 공연에서 연주됩니다. 표를 살 돈이 없어서 무대 뒤로 들어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연주를 봤는데요. 제가 그 오케스트라와 제 작품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연주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Sensational jewel box of sounds. 이렇게 다양한 음악가들과 작업하며 디지털 콘서트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음악감독 사이먼 레틀은 올해를 끝으로 16년간 몸담았던 베를린 필을 떠납니다. SBS 조지연입니다.